트레이스 엘리엇 이펙터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버라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트레스 엘리엇입니다. 트레스 엘리엇, 뭐 DI 겸 프리앰프. 네, 이렇게 앞에 멋있게 이펙터, 멀티 이펙터처럼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거 보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대퍼.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대퍼가. 그래서 네, 이게 대퍼가 저희가 예전에 뭐 가성비 때문에 기타 쪽에서는 10점 만점을 약간 밥 먹듯이 받았는데, 베이스 쪽에서는 아무래도 약간의 그 최종 출력단에서 그 진짜 정말 그 눈꽃만큼의 아쉬움 때문에 만점을 못 받고 9.5로 받았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점수이긴 합니다만. 정도 그죠? 그렇죠. 네. 그때 승채 씨가 베이스 이펙터의 필수 교과서, 저는 베이스로 넘어가도 대퍼는 대퍼다 이렇게 드려서 9.5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베이스 대퍼는 사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저렴하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19만원, 20만원 이 정도 하기 때문에 가성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그게 좀 퀄리티가 아쉽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내가 돈을 더 주더라도 그 아쉬움을 보강할 수 있는 악기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대안으로 생각할 만한 게 바로 이 트레이스 엘리엇이라는 이 브랜드의 이펙터가 되겠습니다. 트랜짓 B 라는 프리앰프인데요. 이 트레이스 엘리엇이 되게 유명한 베이스 관련 앰프, 네, 이펙터. 한때 네. 되게 많이 썼던 그렇습니다. 앰프예요. 하이엔드죠, 하이엔드. 네, 하이엔드 앰프고. 그렇습니다. 트랜짓 B가 전문 연주자 등급, 세션 등급의 프리앰프 이펙터라고 아예 그 타겟팅 자체를 전문 연주자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퍼와 노선을 다르게 하겠다는 거죠. 대퍼가 이제 전문 연주자들보다는 초심자들에게 가장 그렇죠. 저렴하게 가장 양질의 톤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밸런스와 가성비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얘는 좀 돈을 더 주더라도 나는 좀 더 좋은 소리를 쓰고 싶어 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타겟팅을 하면서 대퍼와 노선을 아예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벌로 보는데 조금 무리가 있다, 애초에 그렇죠. 체급이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노브들이라든가 사운드의 그 베리에이션도 조금 더 넓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그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프리앰프라고 보실 수가 되게 컴퓨터가 좋네요. 있겠습니다. 이거 가격이 이거 40만원 외국 다닐 때 되게 편하겠다 이거. 네, 딱 20% 할인되어 있어서 건속가 497,500원에 지금 현재 20% 적용된 할인가가 398,000원이거든요 진짜 승채씨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디 멀리 공연 갈 때 이거 하나 들고 가서 셋업을 하시면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아쉬움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능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기능 그 앞에 여기 5개의 그 버튼이 있는데, 예, 뮤트 있죠? 뮤트 누르면 바로 튜너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네. 올려서 빨간불에 딱 맞추는 거군요. 네, 이름 다 맞은 거네요. 네, 이렇게 뮤트가 되면서 자동으로 튜너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인풋 게인과 아웃풋 게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린 지금 라인아웃으로 뽑았는데, 이거 XLR로 DI로 바로 가시게 되면요, DI도 뭐 프리포스트 정해서 가실 수가 있고, DI에 이 아웃풋 레벨 만지면 DI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DI 아웃에는. 그리고 이쪽에 여기 컴프레서 딱 활성화를 시키면은 로우 밴드와 하이 밴드 이렇게 컴프레서가 활성화가 되는데, 저음부와 고음부의 컴프레션 양을 다르게 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운드를 만드는데 좀 용이합니다. 이게 간편하게 컴퓨터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도 여기 이미 밴드를 나눠가지고 컴프레서를 먹여놨는데, 이쪽에 오면은 벌써 베이스, 로우 미들, 미들, 하이 미들, 트래블 이렇게 해서 와우. 5밴드 이퀄라이저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두 개 로우 밴드, 하이 밴드 그 컴프레션까지 하면은 이 7개의 노브만 가지고도 EQ 대역에 있어서는 거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테일을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단 미들 대역이 3개가 나눠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프로페셔널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그런 구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Q를 프리 컴프, 컴프 앞에다 먹일 것인가, 포스트 컴프 뒤에다 먹일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면 이제 컴프레서가 보면은 야, 전체적으로 좀... 사운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대역별로 EQ를 먼저 먹여놓으면은, EQ를 만약에 중간 대역 우리가 깎았다고 치면은, 이 중간 대역을 이렇게 깎으면은 이거는
컴프레서의 스레숄드에 가 닿지 않아서 컴프가 안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EQ를 먼저 깎으면 여기에는 컴프가 안 먹을 수 있는 게 EQ보다 컴프를 먼저 넣으면 컴프가 이미 먹은 상태에서 그 EQ를 깎는 거죠. 그래서 질감이 달라져요. 사운드의 디테일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운드를 프리컴프와 포스트컴프로 실험해 보시면은 약간 같은 설정값이라도 그거에 따라서 예, 다른 그러니까 뒤쪽으로 EQ를 먼저 먹일수록 컴프레서로 넘어가지 않는 스레숄드에 닿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스레숄드보다 확 넘어가서 더 많이 먹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더 넓어지는 느낌이고요. 컴프레서를 먼저 쓰게 되면은 일단 사운드를 1차 정리한 다음에 EQ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 있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EQ에 프리컴프와 포스트컴프 나누실 수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쪽으로 가면 드라이브와 블렌드 나눌 수 있어서 드라이브 양을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블렌드로 얼마나 드라이 시그널과 섞을 것인가를 정해주실 수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풋 게인 여기에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패시브 액티브에 따라서 패시브로 밖으로 빼놓으시면 출력이 좀 더 올라가고 액티브일 때 누르시면 비슷한 출력으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프리쉐이프라는 게 있는데 이 프리쉐이프 되게 재밌어요. 이 프리쉐이프 뭐냐면 트레이스 엘리엇의 베이스 앰프 미드 프리쉐이프로 프리셋이죠. 말하자면 트레이스 엘리엇의 베이스 전용 프리셋이 활성화가 되는 건데 각각 55Hz 그리고 2kHz, 5kHz의 저음역대를 부스트 시켜주고요. 그러니까 55의 저음역이랑 2kHz, 5kHz의 고음역대를 부스트 해주고 400대역의 중음역을 커트해준다. 이거 뭐냐? 약간 US식으로 간다는 그쵸. 얘기예요. V자 세팅으로. 이게 원래 그런 이 트레이스 엘리엇 톤이 있거든요. 네네네. 암페같이. 네. 그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이걸 누르면 이제 바로 좀 활성화가 되는데 좀 성향이 좀 그런 성향. 네. 밑단과 하이가 올라오고 가운데가 깎이는 전형적인 V 세팅. 추억 돋는 톤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추억 돋아요. 딱 누르면 바로. 예전에 그 썼던 네. 그런 톤이 나올 것 같아요. 리어 패널 쪽에 보시면은 인풋 잭 베이스 바로 연결하실 수 있고요. DI 드라이 아웃 이펙터 걸리지 않는 시그널 그리고 옥스 인풋 있고요. 헤드폰 아웃풋 있고요. 그리고 DI 프리 EQ 그리고 DI 포스트 EQ 네 그리고 그라운드 리프트 라인 아웃풋 인스타 아웃풋 DC 아웃풋 소켓 이렇게 리어 패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스피커 빼고는 뭐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일부러 저희가 프로페셔널한 이 사운드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착색이 적은 중저가의 베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컴프레션을 바로 얹어볼게요. 지금 고음, 저음 세게 때렸을 때 이 정도 사운드가 나죠? 확 먹는 거 느껴지시죠? 네. 이번에 고음 연대 좀 쳐볼게요. 이거 하면 빡 소리 나는 거를 하이밴드 울면은 기분 좋게 딱 눌리죠. 근데 이 컴프레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풀면 빡 튀죠. 네.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하이를 덜 주면 튀고요. 많이 주면 딱 잡히죠. 네, 컴프레션 사운드 들어봤고요. 적당히 중간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바로 EQ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EQ는 지금 전체 중립. 오, 장난 아니죠? 먹는 디테일이. 진짜 디테일하게 잡힙니다. 네, 프로페셔널 프리앰프가 맞네요. 자, 와우. 추억의 V톤 잡아볼게요. 그죠? 2톤이죠? 자, 이번에는 중음역대가 뭉근한 톤 잡아볼게요. 네, 이번엔 위쪽 다 깎고 밑다만 살린 톤, 로우 미들만 살린 톤. 네, 이번엔 아래 다 날리고 장난감 베이스 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레인지의 베이스 EQ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드라이브 가볼게요. 드라이브 양을 중간 정도로 해놓고 블렌드도 중간. 블렌드 빼면 드라이만 나와요. 블렌드 다 높이 이만큼 나오고요. 중간에 놓고 드라이브 양 조절해 볼게요. 드라이브 양이 없을 때 최대 양일 때 최대 양의 블렌드 최대하면
이게 이 트랜짓 B의 최대 게인량입니다. 자, 재밌는 실험 해볼게요. 프리쉐입입니다. 그 저 미들 없어진 소리 들리시죠? 자, 원래 이 소리거든요. 여기서 미들 없어져요. 어, 이거 락이다. 오. 네, 그렇죠. 전형적인 락 베이스 사운드. 그래서 여러분들 프리쉐이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패시브로 구동하고 있었죠? 이번엔 베이스 액티브로 바꿔볼게요. 액티브로 바꾸면 소리가 팍 튀잖아요. 그리고 딱 줄여주시면은 액티브에 어울리는 그 출력량으로 바뀌게 됩니다. 프리쉐이 빼줄게요. 네. 오우. 좋아요.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오우. 액티브일 때 패시브로 빼면 사운드 출력이 상당히 크네요. 그 이 컴프가 진짜 질감이 아주 고급스럽고요. 어, 멋있어요. 확실한 건 대포보다 소리 확실히 좋습니다. 가격대가 두 배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운드의 디테일이 잡히는 그 수준이 좀 달라요. 어, 이큐만 빼가지고 가고 싶다. 네. 아, 훌륭하네요. 네. 과연 음역대 되게 좋은데. 네, 베이스 앰프의 명가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이게 사실 얼마라고? 네, 지금 할인 적용된 가격 기준으로 398,000원. 원래 가격이 50, 할인 가격이 4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트랜셀리어 쭉 살펴봤고요. 네. 확실히 초심자용이냐 아니면은 프로페셔널용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하나에 녹여놓은 이펙터 중에 내가 굳이 두 배의 돈을 주고 얘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소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이라면 이쪽으로 오면은 굉장히 만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공연용으로 뭐 가져다니기 공연이 아니라 이건 레코딩용으로도 써도 되겠네요. 그죠. 레코딩용으로 공연용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요 40만원이라 가격이 오히려 진짜 싼 가격이에요. 이 활용도로 생각해보면 프리앰프에 여기가 대박이죠. 여기가 드라이브 여기랑 저는 여기 하이밴드 여기까지 컴프. 여기까지가 아, 이게 예술이다. 여기가 예술인 것 같아요. 중간 이만큼 얘도 좋고요. 드라이브도 네. 네, 그리고 우리가 휴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로 어떻게 휴대를 하면 되는지. 가방이 귀여운 거 보이시죠? 자, 바로 분리를 해서 가방에 한번 넣어볼게요. 아댑터도 빼주시고요. 와우. 야, 이거 너무 괜찮은데? 저울 좀 갖다 주겠습니까? 어댑터? 완전 가요. 대박. 오, 완전 가볍죠? 이 앞에 스톱박스 혹시 추가로 쓰시는 분 여기다 스톱박스 한 두 개 정도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넣어도 되겠다. 수납 공간이 충분합니다. 대박. 자, 과연 얼마나 나갈까요?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1kg 좀 넘은가? 1.3, 1.5? 대박이네요. 1.42 정확한 거 봐. 네, 진짜 가벼워요. 이걸 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가벼운 무게로 여러분들의 사운드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왜 오렌지 앰프 그 작은 뭐 타임테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 들고 다니는 것도 되게 우리 맨날 컴팩트하고 편안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 이상의 편의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자, 세이스 엘리엇의 트랜짓 B 이렇게 포장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네, 승채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줄평 진짜 프로페셔널? 진짜 프로페셔널? 네. 이게 부정적인 의미인지 긍정적인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저는 그래요. 이게 왜냐면 베일톤이라고 헷갈려요. 사실 그렇군요. 이게 아까 톤이 조금 좋다고는 이렇게 말했는데 네. 해상도가 네.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 베일톤 그 EQ가 제가 그 EQ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네네네. 그게 저는 솔직히 저희 5개인데 이 가격에 그 정도 뻥튀기 가격에 두 배 가격에 네. 이 정도의 퀄리티라는 생각이 좀 그렇군요. 그럼 승채 씨는 오히려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아, 알겠습니다.
이게 두 배 가격 차이인데 이게 베일톤하고 차이가 요 정도 난다면 약간 물음표를 좀 던져봐야 되겠다. 그렇군요. 승채 씨는 물음표를 던지셨고요. 네. 저는 느낌표를 던지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약간 의견이 좀 갈라지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 이거 너무 약간 범용성과 가성비에만 집중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여기서 좀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두 배라고 해봐야 4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면 그렇긴 하죠. 진짜 정말 어쨌든 그런 저렴한 초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격대에 있는데 이 퀄리티가 나온다면 저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느낌표, 승채 씨는 물음표에 점수 드릴게요. 네, 트레이스 엘리어 트랜짓 B 몇 대 몇? 8점입니다. 8점입니다. 네. 네. 오, 알겠습니다. 확실히 어쨌든 가성비에서 베일톤을 따라간다는 건 사실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 네. 생각이 좀 들어서 그쵸, 네. 그러니까 조금, 네. 가성비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악기예요. 확실히 좋긴 맞아. 좋습니다. 진짜 좋기는 해요. 네. 컴프는 진짜 좋아요. 진짜. 우위에 있는 건 확실해요. 네, 퀄리티로. 네. 자, 여러분들 어느 곳에 투자할 것인지 네. 스스로에게 물음표일지 느낌표일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텐지피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트레이스 엘리엇 것 좀 있어요 할게. 네, 네, 좋습니다. 나오는 족족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